여러분, 상담을 하려면 솔직해야 돼요. 좋은 내용으로 꾸며대면 해결이 안 돼. 예. 예. 이렇게 됐습니다. 낫기를 원하니? 예수님 방법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돈 다 없애고 집 다 팔고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고쳐진 거야. 그때 예수님 만나주는 거야. 왜? 천국 보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낫기를 원하니? 그러면 이제 진짜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낫기를 원하니? 그러면 보면 모르니? 이래. 그럼 안 고쳐주는 거야. 여러분, 낫기를 원하느뇨? 그럼 높으신 분이잖아. 어? 보면 모르니 지가 높은 자잖아. 그럼 그렇게 해야 하리오마는 예, 주님. 예, 목사님. 아니, 포위맨 가르쳐주다 율법으로 기업을 나눠주다 율법으로 양을 나눠주다 율법으로 땅을 나눠주다 율법으로 빌딩을 나눠주다 배웠어. 율법을 시키잖아, 그거 시키는 거. 어? 요거 요렇게 하라고. 율법을 안 하는데 주는 법은 없거든. 율법의 완성이 믿음이거든요. 한 열 번만 시켜서 잘하면 믿음 주셔. 믿음의 사이는 별거를 가지고 와도 안 뚫려.